시트 하부 공간이 작아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고민이 되는데, 2리터짜리 생수 안 들어가요. 실을 수 없어요. 그러면 다른 걸로, 요건 500cc 정도 되는 보온병인데 얘는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예. 뭐 보온통은 실어지고, 그리고 음료, 이게 한 350cc 짜리인데 얘는 들어가네요. 얘는 한 두 개, 세 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얘까지, 뭐 얘는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다서 이게 라면이에요. 라면은 많이 싫을 것 같지 않나요? 다섯 개? 여섯 개까지는 들어가네요. 여섯 개는 들어가네요. TNK 프리 김기합니다. DNA 모터스의 국산 전기 스쿠터 ECT를 타고 있습니다. ECT는 현대자동차의 자회사인 현대캐피코가 개발한 전동 파워트레인 모빌고 7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모빌고 7이 처음 탑재된 차량은 케아 모터스의 이루션입니다. 이루션도 지난해 시승하고 영상 올렸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CT가 개인에게 판매하는 모빌고 7이 탑재된 차량으로 두 번째 차량이 되겠습니다. 단박으로 하루 이틀 이렇게 시승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승하고 주행 느낌이라든가 오류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상을 올릴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또 혹시나 궁금한 점들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전부 다 테스트해 볼 수는 없지만 관련 내용을 테스트하고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ECT의 기능, 차량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개의 배터리를 보니까 동일해요. 삼성 SDI 셀을 쓰는 거하고 패키징도 거의 똑같고 무게도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이게 살짝 업그레이드 좀 요 근래 충돌 시험이나 낙하 시험 이런 것들 대비해서 좀 더 내부 구조가 살짝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셀이나 전압 뭐 이런 것들은 변화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요 위에 V1042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아마 배터리팩의 펌웨어 버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전 버전 EM1S 거하고 이거하고 버전이 좀 더 다르다 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왼쪽이 EM1S고 오른쪽이 ED1A ECT예요. 두 개의 배터리를 한번 빼서 양쪽으로 각각 바꾸어 보도록 할게요. 예, 잘 돌고 여기도 에코로 놓고 잘도 이렇게 배터리가 각각의 제품에 관계없이 호환이 되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BSS를 이용하면 여러 차량들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EM1S에 비해서 여기 배터리 팩 함이나 이렇게 상당히 견고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여기도 굉장히 견고하고 잘 만들어져 있고요. 뭐 배터리 팩이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주는 고무 이런 것도 잘 돼 있어요. 기존에 EM1S에도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요 구조가 좀 정확하게 타이트하게 더 정밀하게 잘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딱딱 소리 나면서 이렇게 열리게 돼요. 근데 진짜 별로 안 커요. 이렇게 어느 정도 크기냐면 손이 들어가는데 요 정도예요. 간단한 도구 뭐 요 정도 그런 것밖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초고리 커넥터 단자가 있어요. 세 개 연결되고 뭐 핀은 한 다섯 개 정도 되는 초고리 단자를 통해서 220V 충전을 한다고 해요. 아직
그 어떻게 충전하는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나중에 개발돼서 나온다고 하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시트가 분할된 시트예요. 1인승, 2인승에서 앞에 시트가 이렇게 있고 여기 시트가 있고 그 뒤에 시트가 있는데 캐리어를 장착하게 되면 아직 요 뒤에 시트는 빠지게 돼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고 여기 캐리어를 연결한 브라켓이 뒤에 텐덤하는 2열 뒷좌석에 이제 장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 뒤에 타기는 힘들 것 같아요. 텐덤으로요. 슬라이딩도 아니에요. 그래서 탑박스를 달게 되면 시트 하부 공간이 적다 보니까 탑박스를 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헬멧을 넣고 하기에는. 네, 여기 박스가 있는데, 그룹 박스가 있는데 제공된 키예요. 키가 다소 차량 키랑 비슷하긴 한데 좀 더 커요. 네, 여기 제공되는 키에 빼서 예, 빼면 이렇게 되죠. 자동차 키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를 이걸로 눌러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USB 포트가 5V 짜리가 지금 몇 개가 있는지 고무마개로 막혀 있어요. 이게 요렇게 열어서 네, 아 USB 포트가 또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USB 포트를 빼서 여기 보시면 여기 고무마개가 있는데 이쪽으로 해서 케이블을 빼서 이렇게 거치대나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휴대폰 충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휴대폰은 물론 큰 것도 쑥 들어가요. 이게 350cc짜리 생수예요. 들어갈 것 같은데 끝에 걸려서 안 들어가네요. 이거는 그 정도 되는데 약간 더 길이가 길어서 이것 역시도 안 들어가요. 이건 한 200cc 조금 되는 캔커피 뭐 이렇게 요 정도는 쏙 들어가고 닫히는 정도예요. 맥주 조그마한 거 한 캔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키가 적용되고 메인 다이얼이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원이 켜진 상태고 배터리 함을 열거나 시트를 열 때 이렇게 한 번만 누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배터리는 이렇게 누른다든가 시트도 이렇게 누르면 되고 뭐 또 안 될 때는 한 번 제끼고 다시 킬 때는 누르고 나서 켜야 된다는 거. 네. 네. 그리고 푸시하고 여기 핸들 락이죠. 왼쪽으로 꺾는 거예요. 왼쪽으로 꺾고 이렇게 하면 핸들 락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 여기 잠깐만요.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해서 내릴 수가 있어요. 네. 네, 키에서 꺼내서 요게 배터리가 두 개가 있는데 메인 배터리하고 서브 배터리가 있어요. 서브 배터리는 항상 여기 전원, 메인 배터리가 빠지고 나서 여기 전원을 유지하기 부분인데 오래 놔둬서 방전등은 하면 이거를 수동으로 키를 쓰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여기를 아랫부분으로 이렇게 쭉 잡아당기고 이걸로 이용해서 꽂아서 수동으로 조작하면 여기 그 서브 배터리를 뭐 배터리 웨이크업 기능으로 해서 잠시 동안 동작하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드라이브 모드는 3개예요. 에코, 가운데, 스탠다드, 다이나믹. 요거는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 후진이 되는 거고. 네. S는 레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출발하기 전에 브레이크를 잡고 나서 S 버튼을 눌러야만 레디 상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주행 사운드 40km 이하일 때 주행 사운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사운드는 세 가지고 하나는 이제 제거, 소리가 안 나게 하는 부분이에요. 길게 누르면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엑셀을 당기면 지금 볼게요. 정차돼서 이런 소리가 나게 돼요. 그리고 다음 또 길게 누르면
그런 소리가 나고 또 한 번 하면 이런 소리가 나게 돼요. 근데 이런 소리 날 때 깜빡이는 달라요. 이 소리하고 그리고 한 번 사운드를 더 누르면 아 이런 소리가 나면 그 뒤부터는 주행 사운드는 안 나오게 되니까 소리가 시끄럽다 싶으면 주행 사운드를 이렇게 끄고 주행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핸드 이 바라고 해죠. 여기에 뭔가 휴대폰 거치된 데는 뭐든 놓을 수 있게 이렇게 마련된 부분도 있긴 해요. 그렇게 이런 데다 설치해도 되고 그리고 보시면 여기 보면 이쪽에 이렇게 케이블이 하나 또 마련돼 있어요. 이게 12V짜리 전원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이니까 나중에 열선 시트를 연결하거나 아, 열선 핸들 이런 걸 연결하거나 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12V는 여기서 받고 여기 글로브 박스 열어서 5V 전원을 받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계기판에서 기능들이 여러 개 있는데 요 버튼이 이렇게 보시면 누르면 네, 트립을 해서 세팅하는 거예요. 지금 0.8 이렇게 해서 길게 누르면 네, 리셋이 되는 거 확인했죠. 그쪽 옆에 보면 또 다른 버튼이 하나 있는데 요 버튼을 길게 눌러주면 네, 한 3초 정도 눌러주면 암페어 버튼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현재의 전력 상태, 뭐 전류량을 네, 2암페어 쓰고 있다, 1암페어 쓰고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코 모드 스탠다드 네, 에코 모드 때 돌리면 네, 한 2암페어 정도 쓰죠. 근데 스탠다드 쓰면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4암페어 나서게 되네요. 실시간으로 전류 상태, 전류가 한 4암페어 정도 흐른다. 얼마나 많이 쓰느냐. 이런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도 되겠어요. 라이트가 상당히 멋있죠. 전부 다 LED 라이트를 사용하고 있고 이제 로빔 상태예요. 약간 얼굴을 형상한 것 같기도 하고 라이트가 총 3개예요. 로빔에서는 양쪽 좌우 켜지다가 하이빔일 경우는 가운데만 더 켜지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켜지고 핸들바도 확실히 길이도 더 커지고 더 살짝 좀 두꺼워져서 더 안정감 있게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브레이크도 좀 더 확실히 커졌어요. EM1S에 비해서 그렇고요. 이런 사이드미러나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해 보이는 것 같고요. 브레이크 오일 넣는 부분도 이쪽 확인할 수 있는 창이 마련되어 있어서 애기 어느 정도인지 바로 보고 할 수 있도록 했어요. EM1S는 커버로 덮여 있어서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윈스크린이 있기는 한데 약간 투명하지 않은 재질로 윈스크린인데 높이가 너무 낮아서 바람을 그렇게 많이 막아주지는 못할 것 같아요. 바람 막기를 원하면 빼고 다시 긴 윈실드를 하나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워트레인은 모빌고 7, 그리고 현대 캐피코 현대 자동차의 자회사 현대 캐피코에서 만든 모빌고 7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출력을 살짝 DNA가 좀 더 높인 것 같아요. 7.2kW 최고 출력을 보여주는 모터가 장착되어 있고 순행식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냉각수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커버를 열면 냉각수 탱크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모터가 돌리면서 감속기 오일도 또 2만 킬로마다 또 교체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속기 오일도 교체해야 되는 부분 이쪽을 열어서 또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조 배터리가 또 쓰고 있어요. 그 보조 배터리는 시트 하부 쪽을 커버를 열어서 거기 퓨즈 있는 데하고 같이 있게 되겠습니다. 구동 방식은 여기 아래 하부에 보면 센터의 모터를 통해서 체인으로 구동해서 이렇게 뒷바퀴를 굴리는 방식이에요. 체인으로 구동하다 보니까 체인이 마모가 될 수 있겠으니까 체인 관리를 뭐 자주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명이 지나면 체인이 늘거나 줄어서 마모가 돼서 교체해줘야 하는 EM1S에 비해서도 교체 비용이나 유지 비용은 좀 더 많이 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타이어는 앞과 뒤 13인치로 되고 EM1S에 비해서도 굉장히 광폭이에요. 120, 130으로 되어 있어서 EM1S를 타시다가 ECT를 본다면 굉장히 타이어가 커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보입니다. 앞뒤 전부 디스크 브레이크를 쓰고 있어요. 디스크 브레이크 지금 사이즈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EM1S에 비해서 확실히 디스크가 더 큰 디스크를 사용하고 있어요. ABS나 TCS 이런 거는 없는데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스펜션도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5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요. 스프링 단계를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총 5단계인데 지금 2단계로 해놨어요. 단계가 클수록 더 푹신푹신하다 할 수 있는데 굳이 뭐 바꿀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잠시 타보니까 서스펜션은 요 시트가 좀 더 편해서 그런가 EM1S보다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네, 오토바이 앉았을 때 포지션 이렇습니다. 상당히 편안한 포지션이에요. 근데 여기 발을 뻗기에는 좀 부족해요. 다리가 좀 더 길거나 키가 큰 사람한테는 좁아서 발을 뻗으면 이런 상태로 살짝 구부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발을 놓는 발판 쪽 앞쪽은 좀 불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시트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푹신푹신합니다. 엉덩이가 편하고 탑박스가 허리를 좀 지지해 주긴 합니다. 그리고 차량의 시트 포지션이 740mm인데요. EM1S하고도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발 착지성은 아주 좋습니다. 완전히 발이 딱 발 정도의 아주 편안한 착지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어요.